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랑 거미랑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협찬받은 제품 중에 동해등의 분말가루를 가지고 이제 슈퍼푸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통이 건조 동해등의 분말가루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뭐 구성 성분표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루는 약간 이렇게 갈색깔을 좀 띄어요. 이렇게 갈색깔을 띄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냄새는 약간 이제 좀 고소한 향이 납니다. 약간 곤충향도 나고 이렇게 나고요. 뚜껑 다시 닫아보고 이렇게 슈퍼푸드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크리스티드 개코들한테 이제 먹이로 주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이제 슈퍼푸드 가루를 보시면 저는 이제 최근에까지는 이제 뭐 곤충이 베이스가 된 슈퍼푸드만 주다가 또 이렇게 과일 향이 나는 이거는 이제 지땡 F사의 슈퍼프루츠 제품입니다. 슈퍼프루츠 제품이고 이제 수박맛이에요. 수박맛이고 아이들이 과일향도 좋아해서 이렇게 과일향도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동해등의 유충가루를 이제 한 스푼 정도 떠서 넣어줄 겁니다. 아까 슈퍼푸드를 한 2-3스푼 정도 떴다면 처음이니까 이 가루를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애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떠보겠습니다. 한 요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추가 영양제들 넣어줄 건데요. 이제 뭐 크레스드 개코 영양제, 종합 영양제, 비타민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고 저는 영양제들도 다 지땡F사 영양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자임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랩티바 프로를 이렇게 한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이 작은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물 넣어서 희석을 이제 시켜줄 겁니다. 희석이래 섞어줄 거예요. 일단은 물을 조금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요. 물이 너무 적으면 약간 되직해서 아이들이 먹는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충분히 물을 이렇게 넣어서 섞어줍니다. 피딩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사기 피딩 방법이랑 이제 뭐 자율 피딩이 있는데 자율 피딩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묽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구마구 섞어주고요. 이렇게 큰 알갱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가루들도 이렇게 다 으깨서 충분히 물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섞어줍니다. 제가 지금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 한 이 정도면은 이제 크레스트 개코 먹이기에는 충분한 양이고요. 지금 섞은 직후라 좀 많이 묽어요. 묽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직해지거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많이 되직해져요. 그때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스푼으로 휘저어줘서 조율해주면 됩니다. 자, 어디 볼까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슈퍼푸드 보면은 이제 점도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 굉장히 되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아이들 먹이러 가볼게요. 렛츠고! 일단은 우리 작은 베이비 크레스트 개코를 이제 이렇게 직접 스푼 피딩으로 좀 급여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는 잘 먹어줍니다. 일단 이 동해등의 가루가 뭐
사실 그렇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걱정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귀뚜라미 가루를 주로 먹는데 최근에는 거의 과일이 슈퍼푸드만 줬어요. 따로 곤충 가루를 섞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동해 등에 가루를 섞어서 주니까 이렇게 또 잘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먹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먹어주죠. 아유 귀여워. 이렇게 이제 직접 아이들한테 뭐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스푼피딩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너무 급하게 먹이지 않도록 적당히 먹이는 양을 조율하면서 먹여주시면 아이들 소화나 이 목넘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푼피딩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적정량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꾸준히 먹이다 보면 혹여나 안 먹는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양결핍이라든가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오지 않게 하기 좋은 방법이죠. 잘 먹어줍니다. 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 아이는 언제 클런지 모르겠네요. 다른 아이들은 다 성체인데 일단 이렇게 잘 먹어주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먹였으면 이제 두시면 돼요. 자기가 이제 목넘김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제가 원래는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아이들 좀 자율피딩으로 다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이통에다가 슈퍼푸드를 넣어서 이렇게 급여를 해주고요. 바로 먹는 거 확인은 안 되고 한 이틀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슈퍼푸드 넣어놓고요. 한 이틀 있다 와서 다시 한번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지나고 생물방 와서 지금 얼마나 아이들 먹었나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잘 먹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완전히 싹 비었네. 깔끔하네요. 동해 등에 이 건조 분말 가루를 이제 처음 급여해봐서 좀 걱정도 많았는데 그렇게 뭐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잘 먹어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엔터모 이제 회사에 처음으로 협찬을 받아 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뿅.